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30i X-Drive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18,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제조사 보증 연장해 주셨습니다. 5년에 20만까지 가능하시고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5.60으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네, 문콕 보이지 않네요.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 5.10으로 65% 정도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8,32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패들 시프트, 어딕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시스템 있습니다. 앞쪽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이네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두셨네요. 가운데 컵홀더 2개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30i X-Drive 럭셔리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제조사 보증 연장해 주셨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